교회 생활에서 헌금 생활이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다니면 다 좋은데 헌금 때문에 대단히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로가 된 지 몇십 년이 됐는데도 십일조를 못하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지만 교회 회장직을 맡고 있어도 몇십 년 동안 교회는 문턱이 닳도록 다니지만 물질관이 바로 서지 못해서 십일조 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드리긴 드리지만 온전하게 못 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헌금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반드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헌금에 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생각을 가지십시오. 냉정하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가슴으로 뜨겁게 믿음으로 받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세우셨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라든가 모든 것은 아담 하와에게 전권을 다 주셨습니다.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그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지 사항입니다. 이것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것은 쳐다보지도 말고 이것만큼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니 다시 말해서 이것 도둑질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뱀이 나타납니다. 이 뱀을 가리켜서 계시록 12장 9절에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적으로 마귀 사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 사단은 아담 하와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금지 사항인 건드리지 말라고 했고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게 만듭니다. 결과는 이것은 선악과는 물질입니다. 하나의 물질인데 이것을 건드리고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그들을 추방시켜버립니다. 내쫓아버립니다.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에덴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부터 인류에게는 계속해서 이 물질관 때문에 잘못된 아담 하와의 물질로 인해서 이 죄는 계속해서 원죄가 되어서 후손들에게 모든 시대별로 모든 사람에게 이 원죄는 오염되고 그리고 전이되게 됩니다. 원죄에 가장 먼저 인류에게 가장 첫 번째 들어왔던 죄는 어떤 것인가요? 물질이었습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시대는 흘러갑니다. 많은 시대가 흘렀습니다. 아담 하와 시대로부터 수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몇천 년이 흘러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열두 제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 제자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배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그 정체를 적나라하게 밝히시는데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후에 누가 조종하고 있냐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라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을 넣었습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 물질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돈에 집착하게 만드는 이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귀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넘어뜨렸던 물질로 인해서 넘어뜨렸던 이 마귀는 온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물질에 대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대는 흘러가는데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 사람은 돈에 집착한 나머지 자신의 스승이며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습니다.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정체를 어떻게 밝히고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향유컵을 부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저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왜 저것을 허비하는가?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향유를 허비한다고 했습니다. 아까워했습니다. 낭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300데나리온 계산을 금방 계산을 해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수학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대단히 뛰어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선택한 이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은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했느냐면 돈궤를 맡은 자였습니다. 재정을 맡은 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회계를 맡은 사람입니다. 돈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왜 저렇게 허비하는가?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도적이라. 동계를 맡은 자요. 저것을 팔았을 때 그 동계를 맡은 이자는 그것을 훔쳐가기 위해서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물질까지도 아까워했던 사람입니다. 헌금에 대단히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리어 남이 드러지는 것을 아까워했습니다. 자신이 드러지 않습니다. 교회에 이 사실은 적용됩니다. 예수님 몸을 가리켜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성전은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향유 옥합을 주님 몸에 붓는 것은 오늘날 주님 몸된 교회에 그것을 부어드리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같은 자가 있습니다. 재정은 맡았는데 자신은 내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내는 것까지도 훔쳐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 같은 자, 이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그 후에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해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실까지도 가룟 유다 자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파는 데까지만 목적 달성을 한 후에는 이 가룟 유다 몸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악한 영적 존재는 계속해서 이 가룟 유다를 조종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고 난 후에 어떤 마음을 집어넣었냐면 생각 계속해서 자리 잡는 것은 너는 예수를 팔았잖아.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이 생각이 사로잡혔을 때 그는 스스로 자살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자살의 배후에도 이 사단 마귀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은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은 헌금관에 관해서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되며 이 헌금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며 이 헌금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받으시는가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그들이 누구이냐면 바로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시작됩니다. 왜 하필이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한테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어떤 칭찬을 하고 있습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넘치는 기쁨과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난에 많은 시련이 어떤 것일까요? 이 환난이란 말은 다른 말로 원어에는 트리블륨이라고 말합니다. 이 트리블륨이란 말은 어떤 용어를 의미하냐면 로마 시대 때 농사 짓는 사람들의 타작 기계가 있습니다. 이 타작 기계가 어떤 기계냐면 그들이 추수를 할 때 곡식을 베어다가 이 껍질을 벗길 때 어떻게 벗기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맷돌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어서는 맷돌에서 거대한
몇 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돌과 돌을 두 개를 포개놓고 여기다가 곡식을 집어넣고 갈아버립니다. 갈아버리면 껍질이 전부 다 벗겨집니다.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마게도니아 시대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지역은 부자 지역이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열악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대단히 취약한 곳이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넘치는 기쁨이 어떤 것이냐면 극심한 가난 속에서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예수를 믿다 보니 이 사람들은 쫓겨다닙니다. 그들은 이교도 취급을 받습니다. 그들은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어느 곳 하나라도 마음 놓고 정착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항상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넘치는 기쁨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를 드린 것이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저희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 힘에 벅찰 만큼 하나님 앞에 자신들은 어렵고 힘든 가정생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큼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드렸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드리라고 해서 드린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한결같이 돌려줬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후서 8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 마음이 있으면 인내도록 받으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할 수만 있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고린도후서 9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한 연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후한 연보, 넘치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자꾸 헌금을 드리게 하십니까?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 바로 마게도니아 교회에 감춰진 비밀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후한 연보를 드릴 때 왜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이 돈이 탐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이 돈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천하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무엇이 탐이 나실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후한 연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이 영광을 돌릴까요? 마게도니아 교회를 소개합니다. 성경을 그것으로 올라가면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을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시냐면 성령께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모습을 환상 중에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니아로 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여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터키 지역의 일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스페인, 스위스, 그리고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으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셔서 마게도니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후에 가장 힘없는 사람들, 열악한 사람들, 그리고 항상 상처를 많이 가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드리지는 극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이 드리지는 헌금은 바로 온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꽃을 피우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들이 드리지는 예물이 작은 예물도 있습니다. 힘껏 드리지는 성도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머리 숙여 제가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있었기에 오늘 화강교회가 존재할 수가 있었으며 많은 곳에 성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115개를 교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성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방송 속에는 동시에 전 세계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인데 다 침투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방에도 들어갑니다. 국경을 초월시켜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드렸던 이 헌금을 통해서 그들은 지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많은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이 배후에 이런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정성을 잃은 헌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을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도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나도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가르쳐 믿음의 조상이 됐고 아브라함 같은 복을 나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십일조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3장 10절은 십일조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십일조를 드려서 하늘문을 내가 너에게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는 축복, 어디에서 옵니까? 온전한 십일조입니다. 십일조는 내가 계산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액수에 상관이 없습니다. 중량선 그 십일조를 드릴 때, 물질을 드릴 때 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 완전한 것을 기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 고정 수입이 늘 일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내게 소득이 더 이상 오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질병이 오는 것을 막으시기도 하고 화가 오는 것을 막아내기도 하고 안 좋은 자들을 통해서 사기당할 것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징조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 마귀가 장차 마지막 때, 앞으로 말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첫째,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다 했습니다. 두 가지를 금지시킵니다.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단 마귀는 제사를 금지시킵니다. 제사가 무엇인가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점점점 줄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녁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가 과거에는 모든 교회가 주일 저녁 예배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점점점 예배는 줄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예배 드린 자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예배를 못 드리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지시킵니다. 구역 예배 참석하지 못하게 만들고 수요 예배 참석하지 못하게 만들고 새벽 예배 못 드리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핑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배후에 사단 마귀가 내 생각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물을 금지시킨다 했습니다. 헌금 못 드리게 만듭니다. 왜 사단 마귀가 그토록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바로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 점점점 많은 곳에 이 물질이 쓰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려진 작은 한 방울의 빗방울 같은 이런 작은 물질을 할지라도 이것이 엄청난 힘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마게도니아 사람들처럼 유럽 전역을 복음의 꽃을 피우게 된 동기가 마게도니아 교회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려진 작은 것이 내가 생각할 때도 하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드려진 그 예물을 통해서 영혼이 돌아온다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점점점 재정적으로 줄여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점점점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재정을 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인색한 생활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욥기서는 1장부터 4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2장의 클라이막스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욥은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단 마귀가 욥을 계속해서 쳤습니다.
물질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사람 몸도 치게 되고 가정도 전부 풍지박산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환난이 다 그쳐지냐면 바로 욥기서 4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번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를 드리셨을 때에 욥기서 42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환난은 다 끝이 나고 그전 소유보다 갑절로 더해지는 이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 욥의 고난의 마지막은 예물 드리는 것으로서 고난은 거쳐집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12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 헌금함 앞에 마주하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헌금 드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헌금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유독 한 여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풍족한 가운데서 저들은 드렸지만 한 과부를 가리키시면서 하신 말씀이 저 여인은 가난한 중에 자기 모든 소유에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것을 드렸는데 우리 주님은 이 한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액수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드려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이 여인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며 구제하며 성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돈에 집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만나서 그런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결국 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합니다. 돈 때문에 천국을 포기합니다. 돈 때문에 구원을 포기했습니다. 돈 때문에 영생을 포기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시대가 임한 후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고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작정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손에 쥐었을 때에 드리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드리고 일부는 감추었습니다. 사람들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마치 내가 11조를 얼마를 내가 계산해서 일부는 드리지 않고 일부만 드리는 이 모습을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종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사단이 너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생명을 거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성경에서 보게 되면 죄 가운데 가장 가혹한 징계를 내리시는 이 사건들을 보게 되면 아담 하와가 선악과 물질을 먹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에덴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추방시켜버리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있던 금덩어리 그리고 외투 옷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것을 바치는 곳 숨겨놨더니 아굴 골짜기에 그들 가족을 전부 다 거기다 끌어놓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도 소와 양까지도 다 썰어놓고 불로 살라버리는 이런 징계가 너무 가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가룟 유다도 은 30에 이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숭했을 때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 사건들을 보게 되면 다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물질 관계에 대해서는 유독 그렇게 강하게 하신 것은 인류의 최초의 죄가 들어온 것이 먹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이 사실에 대해서 냉정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물질을 드리실 때 우리 형편 아세요? 신명기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하신 일은 복을 주려 하심이라. 복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대단히 시장하셨습니다. 줄이셨다는 이 말은 완전히 창자가 붙어버리는 이런 너무나 극심한 이 기근 상태, 사람이 실신 상태까지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1일 금식을 두 번 했을 때에 저는 사람이 죽는 것보다도 이것이 사람이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21일을 지난다는 것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지옥 같은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창자는 달라붙고 백가죽이 달라붙습니다. 몸무게는 10kg에서 15kg까지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내어놓으면서 이 돌이 떡덩이 되게 해서 먹으라 그러면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유혹을 이기지 못했는데 우리 예수님만 이기셨습니다. 이 사단은 물러가라 쫓아내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물질에 집착을 하게 되면 마귀가 틈탈 수 있습니다. 항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 관계 때문에 갈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약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저는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우리 성도들 이 2017년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 물질의 부요가 넘치게 하셔서 경영하는 사업장이나 또 직장 생활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넘치는 물질의 축복 속에 이 한 해가 하나님 어려움이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많은 예물로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범사위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